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냥커트 전쟁 들어왔습니다. 메가데스 시티 2성 계속 한번 깨보죠. 자정의 리코펜. 일단 에일리언 메탈 되게 쉬워 보이는군요. 일단 액면가로만 보면 되게 쉬워 보이기 때문에 일단 에일리언 왕창 넣어놓고 메탈 대항은 쿠비란 파산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덱을 미리 짜놨고요. 에일리언 하고 메탈. 메탈은 크리티컬만 있으면 되니까 메탈은 뭐 딱히 필요한 것 같지 않고, 불끈다리 고양이가 맨 앞에 있어서 은근 자주 쓰여요. 얘는 검색하면 역시 포지션이 좋아야 돼. 고양이 노즈는 뭐야, 레벨이 31밖에 안 되지만 플러스 13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도록 하죠. 범위 공격이 엄청 강하다면 꽤나 쓸만하지 않을까. 그 외에 딱히 마음에 드는 애 없고, 고양이 쿨? 나가서 때릴 수만 있으면 엄청날 텐데. 어디 보자, 어떤 놈들이 나오나. 뿅뿅 뒤로 날아가시겠군요. 저기 배리어 브레이커도 있어야 되네. 일단 다시 에일리언 검색. 쿨은 짧아서 안 되고, 데빌 사이킥 같은 거 있으면 좋겠죠. 근데 필요한가? 필요하냐고, 그걸 잘 모르겠고. 얘는 뭔데 검색이 되냐. 에일리언의 맷집이 좋다. 이런 거 한번 써볼까? 캐트롤일 것 같은데 한번 써봅시다. 궁금하니까. 에일리언과 좀비의 초데미지를 입히고 삐용 하고 텔레포트 돼서 뒤로 들어가서 또 들어가서 초데미지를 입히고, 이런 거 가능할까요? 그럴 것 같지 않고요. 고양이 프로골퍼. 여기 배리어 브레이커 있네. 이 지금 이게 무슨 덱이죠? 큐베. 에일리언의 맷집이 좋고 살아나기까지 한다니 완벽한 캐릭터 아닌가? 배리어를 뚫어버리고 움직임도 느리게 하고 범위에. 완벽하네. 이렇게 완벽한 캐릭터들이 많지. 뭔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게 이상하잖아 지금. 슈퍼레어 이상한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슈퍼 제우스 속성 맷집. 여기 흔적 없죠? 여기 초반에 돈 필요하면 어떡하지? 헤드 로코코. 어우, 에일리언의 맷집. 이거 맷집이 아니라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엄청 강하고 멈춘다. 엄청 강하니까 뭐 쓸만하겠지 당연히. 자, 그 돈이 너무 없는데. 샤먼칸 속정종 날려느리. 그래, 얘네는, 얘네 둘은 무조건 검색되네. 눈에 자주 띄어서 언젠가 쓰이긴 쓰이겠네요. 검색이 무조건 되기 때문에. 잠깐 요따구로 해놨는데 돈이 없는데. 지금 고기도 그렇고. 배리어 브레이커는 얘네 둘. 모르겠다, 일단 갑시다. 망하면 그때 바꾸지. 상대가 워낙 만만해 보여가지고. 420원짜리 아이고, 메탈이 먼저 나오네. 잠깐, 나 크린 언니? 큰일 날 뻔했고요. 크릴 안 넣었잖아. 너무 신을 냈죠? 누구 들어갈까? 우주전사 고양이가 배리어도 부셔주고 크리도 내고 좋긴 한데. 고양이 카레 하나 넣으면 끝이지. 여기에 카레를 안 넣었네? 그럴 수 있죠. 카레 오랜만에 구경하자. 누구 빼지? 배리어 브레이크 둘 다 살아있어야 될 것 같고. 누구 빼지? 얘가 제일 쓰레기 같으니까. 맷집이 뭐 둘이나 있어. 하나만 있으면 되지. 다시 갑시다. 근데 크리 확률이 상당히 떨어질 텐데. 괜찮으신가요? 일단 느리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안전하니까. 그리고 범위 공격 하나 넣어놓으면은 흔적은 잘 잡겠지 최소한. 밀고 들어오는데 어떡하지? 흔적 못 잡는데? 야, 흔적도 못 잡으면 어떡하니 너? 분더 출격. 분더가 아니라 함정이구나. 크리 안 터지는 뎁쇼? 정 터지는 뎁쇼? 크리는 안 터지고. 한 방이라도 터뜨려주면 안 될까?
아, 방금 전에 살짝 불상사가 있었고요. 분노의 고양이 폭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국수도 크리가 좀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지? 거기서 불상사가 생겨버리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 얘가 메탈 맷집이니까 좀 버틸 테고, 죽이고, 얘좀 째고. 못 죽이니? 저기? 그리고 왜 이렇게 안 터져요? 응? 좀 터지란 말이야. 잠깐, 이거 내비 못 쓰면은, 얘네가 죽이게 내비두면은, 여기서 돈 벌리겠다. 여기서 밀당하면서 돈 벌리겠네. 아, 아니라 크리가 갑자기 또잘 터지네? 아, 밀당하면서 돈벌수 있는 판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얘 한번 나가볼까요? 그래, 노수 한번 보자. 잠깐, 배리어는 누가 부시니? 분더랑 옛 골퍼가 나가가지고 부셔야 되는데? 아이고, 천사가 하늘로 승천해버리셨네? 어우, 메탈이란다. 맷집인데 엄청 잘 죽네? 분더님? 부시고 계신가요?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안 부시고? 아, 깨졌다. 근데 뭐또 있는데? 아, 뭐 일단 돈은 들어오고 있어요. 그건 그나마 다행이네. 아, 누군가 깼고, 오케이. 이제 좀 안정적인 맛으로 좀 가고 싶은데. 얘라 모르겠다. 못 뛰어 있는 건왜 터졌어? 뭐야, 이거? 개판이야? 대기 근본이 없으니까 플레이도 근본이 없군요. 골퍼가 죽였나봐요. 골프 잘 치네. 아, 골퍼 레벨을 40은 찍어줘야 되는데. 오래된 우리의 친구인데. 뭐 하여튼 근본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우, 골퍼가 뒤에 있는 애들 공격 잘하네. 앞에 받쳐놓고 메탈. 얘를 죽이긴 죽여야겠지만, 우리는 골프로 밀자. 컨셉은 골프로. 어우, 뒤에 잘 죽이네. 골퍼 좋구만. 좋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배리어 부으시면서 뒤에 있는 하하빠웅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캐릭터였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얘, 배리어도 골프가 부셨나? 분더 살아있네? 어떻게 살아있니? 하여튼, 뭐, 일단, 제가 요, 허리케인을 좋아하진 않는데, 사이클론인지. 자꾸 소비가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 대씩 주고받는, 맞고 소모되는 캐릭터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전 쫄보래가지고, 안 맞고, 나 혼자 때리는 걸 좋아해요. 오래 때리더라도. 그리고 요렇게 게임이 막 소비가 되면서 게임을 하면은, 누가 뭘 했는지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어. 이겼는데도 왜 이겼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런 작전을 선호하진 않아요. 막 소비시키는 작전. 근데 이게 또 어느 수준 가면은 요런 작전이 또 고수 작전이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소비시키는 작전. 타이밍 맞춰서, 스펙 맞춰서,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스펙 맞춰서, 캐릭터 조합 잘 돼가지고 스펙 맞춰서 기가 막히게 소비가 되면은, 얘네들도 이렇게 깨지네? 약간 이런 느낌을 줄수 있는 또 나름 고수 작전인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짜가지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단 잘 통한다는 거. 상대가 워낙 약하니까 그렇겠죠. 첫판 터진 게 어이없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그게 왜 터져? 에일리언은, 애들이 배수를 미친 듯이 먹고 나오기 전에는 오죽현 때문에 힘이 없어. 보물을 너무 먹어가지고 힘이 없습니다. 할수 없지 뭐. 내 탓인가?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빵이 왜 지금 나오시죠? 우리 골퍼가 많아가지고 소용없을 것 같은데? 얘는 죽었나? 뭐? 얘네들이 너무 알록달록하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고, 확실한 건 골퍼가 힘을 쓴 것 같아. 그건 확실합니다. 배려도 부족고 멀리 있는 뻥이 갑자기 사라지잖아. 어쨌든 재밌게 봤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